오늘 점심은 파리바게트 연유빵입니다. 제가 요새 빵에 제대로 꽂혀가지고 이게 너무 미친 듯이 먹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빠바에서 배달시켰어요. 거실 구조를 조금 바꿔보려고 가구 배치를 다시 하고 있어요. 왜 그러지? 아, 고양이 같구나. 무슨 일이? 예쁘다, 근데. 제가 살이 많이 쪄가지고 옷이 잘안 맞아요. 옷산게안 맞을까 봐좀 걱정이 되는데 일단 입어보겠습니다. 제가 가슴이 작은데도 가슴 부분이 너무너무너무 쫑겨요. 길이감은 생각했던 것보다 많이 길어가지고 거의 발목까지 와요. 어, 깜짝이야. 요거는 친구가 선물해준 그릇입니다. 장소라는 브랜드 접시인데. 아, 귀여워. 제가 이거 오늘의 집 구경하다가 너무 귀여웠고 깜찍해가지고 찜을 해놨었거든요. 친구가 생일 선물 사준다고 해가지고 생일 찬스를 썼습니다. 여기 이렇게 로고가 귀엽게 박혀있고요. 요거는 미니 사이즈. 요거는 미니 사이즈 접시고 소프트 브라운 컬러예요.
그리고 요거는 똑같이 미니 사이즈인데 페일 그레이 컬러. 뭐 소스 같은 거 담기 좋은 그런 진짜 작은 미니 사이즈 접시고요. 여기다가 막 숟가락 젓가락 올려가지고 수저 받침처럼도 쓰더라고요. 활용도가 좋아 보여서 미니 사이즈로 두 개 골랐고요. 요거는 큰 사이즈, 미디움 사이즈였나? 아무튼 전자레인지랑 식기세척기는 사용이 가능하고 오븐은 사용이 안 된다. 온도 변화에 의해 파손이 될 수 있다. 포장을 너무 세심하게 잘해주셨어요. 미니 사이즈, 미디움 사이즈가 맞나? 사이즈를 비교하면 이런 느낌. 미디움이 아니라 스몰이었어요. 근데 스몰도 꽤 커가지고 손바닥 보다는 아니지만 아무튼 생각보다는 커요. 요거는 크리미 옐로우 컬러고요. 딱 제가 생각한 그런 크림이 딱 섞인 버터 느낌 나는 그런 컬러여서 아 진짜 너무 마음에 들고요. 그리고 앞접시로 사용하기에는 조금 큰 것 같기도 하고 앞접시 닫히면은 이제 여기다가 숟가락 젓가락 놔두고 소스 이렇게 놔두고 먹는 거죠. 존귀 진짜. 여보세요? 여보세요? 아 그럴 거면 왜 갔어? 말라갔나? 어 말라갔나 진짜? 어 말라갔나?
비어가지고 좀 썰렁해 보여서 교복 맨투맨 진짜 이제 그만 입으려고 했는데 오늘까지 입고 오늘까지만 입고 진짜 이제 옷장에 정리하려고요. 교복 맨투맨에다가 질샌더 탱글백을 맸고요. 반바지를 입었어요. 네. 잘 어울린다. 그거를 진짜 한 2년 넘게 끼고 다녔는데 최근에 끊어진 거. 배송이 늦을 것 같다고. 이거 해외 아닌가? 어, 맞아, 맞아, 맞아. 그래서 내가 미리. 아, 대박이다. 네 글자 보고 가슴이 뛰었잖아. 진짜 다행이다. 맥주도 생각하고 마시고.
오빠 공부하는데 머리가 안 돌아간대. 어, 맞아. 하면 한 군데 더 가야겠네. 이거? 어. 기분데 이거? 이슬은 이슬은 애교쟁이구나. 인형 같아. 아 귀여워. 이제 이 만져봐. 안녕. 너네 좀 놀아봐. 담색. 아, 이슬 저렇게 뛰어노는 거 처음 봐. 몰라. 안녕. 짜잔, 사촌 언니한테도 그릇을 받았는데 완전 커요. 완전 큽니다. 언니가 쓰는 거 보고 제가 예쁘다고 했는데 언니가 이렇게 선물로 해줬어요.